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저희가 감사주일도 준비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한 주 당겨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환경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도를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조금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게 수도 물을 틀면 틀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뭐 양치할 때 물 틀면 나오죠. 또 뭐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할 때 물 틀면 나오죠. 세수할 때 물 틀면 나오죠. 변기 누르면 물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만 하면 그냥 그때마다 되니까 우리에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환경 속에선 당연할지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은 환경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단수가 됐습니다. 한 동네 6일 동안 단수가 됐어요. 6일 동안 단수가 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요, 수도물이 안 나오니까 아, 지옥 같아요. 못 살겠어요. 옷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먹을 양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닦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받으러 어디를 가냐면 물 배급 주는 데 가서 쭉 서가지고 물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야, 이거 물 한 통 받아갖고 올 때 아, 그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물 나오는 것도 감사하구나. 저희들 전기 들어오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만 켜면 탁탁 들어오니까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도 전기가 잘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전기 가끔 잘 나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오다가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뭐 냉장고에 꽉 채워놨던 거 이거 상하면 어떡할까. 그거는 오히려 좀 덜 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전기 한 3, 4일만 안 들어와 보세요. 저 고층 아파트 거의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오르락내리락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은 그냥 그런 일이 1년에 한번 일어날 똥 말 똥이야. 한 번만 일어나면 막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왜 전기 안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 뭐 하는 거야? 막 난리 나죠? 1년에 한 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안에 그냥 이게 늘상 있으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거의 리모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리모컨으로 돌려서 다 누르면 뭐 웬만한 거 다 돼요. 이제 점점 그런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차, 모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 환경은 너무나 편하고 편리하게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요, 이제는 옛날처럼 뭐 기저귀 이렇게 빨아서 하는 것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일회용 기저귀 갖다 채우고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뭐 묻으면 그 아이들 쓰는 좋은 휴지 갖다가 해가지고 밑 닦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저희들 안에는 불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지금은 못 먹는 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집이 없습니다. 어떤 집 가면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살찌니까 조금 먹어라, 당신 좀 배 좀 덜 나오게 하세요, 몸무게 좀 줄이세요, 많이 먹으려면 가서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오늘 이거 또 이게 배가 고라서 이거 어떻게 살, 이런 고민하는 집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위가 너무 크니까 위를 좀 묶는데요. 그래서 뭐 위 밴드 수술. 그래갖고 위를 묶어놔가지고 반밖에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위를 아주 통을 작게 해가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우리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오락하고 싶으면 하고, 또 레저 즐기고 싶으면 레저하고. 저희들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쩌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그럼 넘쳐나느냐?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요. 오히려 조그만 것 그렇게 하다가 당연한 것 처럼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가 좀 늘어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더 수준 높은 그런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설교 제목은 남다른 다니엘의 감사예요. 이게 남다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남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 다니엘의 감사 속에는 특별한 것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우선 첫째는 어디에서 찾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입학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취업했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차 샀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예,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 말고도 저희들 안에 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원하십니다. 또 아까 그러한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출세해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총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 총리가 또 그 나라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까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슬슬 뒤를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건수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워낙 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게 잘 돼가지고 이 건수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를 잡다 못 잡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의 신앙 생활 가지고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도 이스라엘 신하고 다르죠. 뿐만 아니라 또 왕을 섬기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서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반포를 해요. 이게 반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이 그냥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법은 시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저희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어인이 찍힌 것이 반포된 것을 알고 자기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안 하던 것을 지금 이거 알고 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법령이 하나 반포된 거예요. 이미 다니엘 안에 무엇이 됐냐면은 다니엘 안에는 기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기도에 감사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 보시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의 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권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쩌다 한번 그냥 생각나서 한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 어느덧 기도가 생활화된 것처럼 감사도 생활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생활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감사요. 어떨 때는 그런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저희들 성경을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할 아까 그런 육신적인 조건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니라도 영적인 것 안에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한 번씩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덧 좋은 습관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좋은 습관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아까 저희가 나눴죠?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냐면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차 사서 감사합니다. 집 사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어디 직장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대다수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지금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다니엘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총리로 있다가 그 총리보다 더 높은 수석 총리로 올라가서 감사가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이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 가운데 나눈 것이 뭐냐면 남다른 다니엘의 감사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를 찾아냈다, 감사했다, 그러면 우린 그러죠. 참 남달라. 아, 저분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 도대체 저분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고난 중에 지금 앞에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착 나오고 그것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 그 일들 가운데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게 제가 오늘 어디로부터 뭐를 하나 받았어요. 아, 이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아주 저희 설교 여기에 꼭 맞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혹시 카톡 온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것은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한 10시쯤 넘었는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떤 분의 기도문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문 안에는 무엇이 됐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스러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분은 감사로 극복을 했어요. 오늘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좀 감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의 삶을 사셨는데 얼만큼 많은 감사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게 네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여기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게 감사기도 드리셨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 상황을 하나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5천 명이 앉았는데 떡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를 했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런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했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을 가서도 전도하고 저 마을 가서도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시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은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거나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별로 성공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래요. 근데 여기에 뭐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좀 바깥에서 헐벗은 사람들,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분, 그런 분들만 여기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아주 우리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누구 초청했는데 시장님도 오고 여기 시의원도 오고 시의장도 오고 사장님도 오고 아 이런 분들이 그래도 와야지. 그냥 그런 분들은 하나도 안 오고 아 이거 뭐야.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반의 성공이거나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고 한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어쩌면 장사가 다 지금 끝났어요. 그럼 무덤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살아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더니 딱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가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요 잔은 유월절 만찬을 하는 지금 성찬을 제정하는 그 잔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이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눈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네 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 기도의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부요와 풍부한 것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고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돼서 드린 감사도 아니고요. 부족한 중에 절망 중에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도와주고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비록 오늘의 상황이 안 좋고 오늘의 상황이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펼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과 환경들을 더 높여서 저희들이 더 남다른 다니엘과 같은 남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생긴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국 감사주일이 생기게 된 유래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영국에서 피난을 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따라 자유롭게 믿고 싶다는 것,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그들이 믿고 싶은 방법대로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늘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결정을 해요. 우리 어디 한번 예배 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곳 있으면 거기를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던 땅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도 가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우리 가다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 정말 예배 한번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102명이 떠나요.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배처럼 빨리 가는 배가 아니고요. 배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배 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많이 죽어요. 죽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에서는 어쨌든 예배는 자유롭게 드린 거예요. 그동안 예배 드리는데 간섭 안 받고 하나님 마음대로 찬양하고 그러나 역시 힘들죠? 먹는 것 어렵죠? 불편하죠? 그것 다 불편함이 있지만 그거 하나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덮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 가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 인디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 번째 해에 그들이 농사를 3년 만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디언들을 같이 초청해서 그들하고 같이 막 나눠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들이 막 감사하면서 그 날을 지킵니다. 그러다 후에 한 주에서 메사추세츠 주에서 그 넷째 주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230년이 지난 다음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경축일로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국경일로 지켜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왜 추수감사주일 지키게 되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는 왜냐하면 핍박도 없고 우리는 하고 싶은 그런 자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지 우리 안에는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 가면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예배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만 저 북쪽으로 가면 북한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러는 어떨 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는 문제 앞에서 더러는 우리가 평범한 삶 앞에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바꿔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가질 뿐 아니라 남다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저희가 이 땅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